장기가 배근육의 약한 틈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비만과 변비 환자가 많은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질환입니다. 복벽 탈장 중 75% 정도를 차지하는 서해부, 즉 사타구니 탈장의 경우에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소아에서 흔한 간접 탈장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고환이 뱃속에서 음낭 쪽으로 내려왔던 길이 막히지 않아서 탈장이 생기고요. 노인 환자에 흔한 직접 탈장의 경우에는 복벽 근육이나 근막이 약해져서 탈장이 발생합니다. 탈장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2, 3명꼴로 나타납니다. 수술 건수는 1999년 17,000건에서 2008년 27,000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만 건 넘게 늘었는데요. 처음에는 통증 없이 사타구니 쪽이 약간 불룩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걷거나 기침을 심하게 할 때,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이는 복압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룩한 정도가 심해지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누워서 불룩해진 부위를 살살 주무르면 평평해지면서 증상이 없어집니다. 탈장을 오래 두면 장이 들러붙고 썩거나 남성의 고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불임을 유발합니다.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인데요. 직접 절개하는 방식보다 복강경 수술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복강경 수술처럼 탈장 수술도 복강경으로 시행할 경우 수술 후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발률이 다른 탈장 수술에서보다 현저히 낮고요. 물론 흉터도 거의 표시 안 날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발성 탈장이라든지 양측성 탈장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탈장의 경우에 복강경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바깥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은 탈장을 유발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